여론조사가 더 갈등을 증폭시켜가지고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. 결과적으로 아까 그 민단의 여건희 단장이 개탄스럽게 이야기했던 게 한국에서는 또 반일 세력, 이쪽에서는 혐한 세력들이 서로 이용하면서 한일 관계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악화돼야 자기들의 입지가 있으니까 그 바람에 일본은 한국은 한국대로 미래 세대들이 희생당하고 일본은 일본 내에 와 있는 400만 동포들이 희생당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. 이게 식민지 지배로부터 생긴 반일 감정과 지금 일본 내에서 혐한 감정 정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 변제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거부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당사자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 저는 반드시 이번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법적 근거 없이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진 장관 이번에 외교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반드시 법적 처벌 받을 거로 저는 봅니다.